안녕하세요. 란쟁이 TV입니다. 오늘은 버스 대기 시간이 있어서 오랜만에 흥석이의 일상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좀 자극을 받아서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하지는 않지만 요즘에 너무 운동을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손가락이 다쳐서 운동을 못해서 운동을 한번 빡시게 한 30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시작해볼게요. 10개도 못하겠어. 10개도 못해. 10개 맞는데 10개 너무 많이 내렸어.
아우. 아, 주먹을 못. 아, 안 돼, 안 돼. 너무 힘들어요. 영상 중간에 끊어졌어요. 땀이 비 오듯 하네요. 저쪽 벤치를 두 개를 사용했더니 너무 흔들려가지고 한쪽이 하기가 어렵습니다. 아, 오랜만에. 아, 땀이 장난 아니야. 아, 아, 운동 꾸준히 해야 되겠습니다. 꾸준히. 아, 정말 힘든 것 같아. 이 펌핑 돼가지고. 아우, 세 개를 못 하네. 아. 이제 팔굽혀펴 하기 말고 딥스 한번 해보겠습니다. 딥스 50개 했어요. 팔굽혀펴기는. 아, 50개도 힘듭니다. 정말 영상만 찍으려고 하면 전화가 오네요. 전화가 오고. 아, 이쪽 벤치 두 개를 사용했더니, 아, 한쪽이 흔들려서, 아, 이 딥스 하기가 정말 좀 어려워가지고 우선 하나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정말 땀이 비오듯 합니다. 비오듯. 땀이 비오듯 해요. 아, 정말 힘들어요. 오랜만에 운동하니까. 앞으로는 운동 영상도 자주 한번 올려보도록 하려고 할 예정인데, 아들하고 한번 같이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고 채널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.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좀 딥스 좀만 더 하고 갈게요. 안 움직이네.
오늘은 팔굽혀펴기 50개, 딥스 50개 요렇게만 하고. 아 너무 힘을 빼면은 아 그래도 좀 펌핑은 됐어요. 아 옷에 다 젖었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50개씩만.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요. 다음에 운동은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되는데 아 좀 정말 바쁘게 새벽부터 버스를 해야 되고 화물차 낮에는 화물차 또 오후에도 퇴근 후에도 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. 그래서 주말마다 산행을 어머니를 모시고 산행을 하는 이유가 다리 힘을 좀 길리려고 산행하는 이유도 있었고 열심히 산행을 하다 보니까 난초도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고요. 앞으로는 산행 영상도 더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란쟁이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